안녕하세요. 색소폰학교 전광우입니다. 오늘은 숨쉬는 것도 음악이다 라는 강의 주제를 갖고 왔는데요. 먼저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하기 옆에 종 버튼이 있죠? 종 버튼 알람 설정까지도 꾹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숨쉬는 것도 음악이다. 아, 숨쉬는 게 음악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많은 곡들을 연주하다 보면 숨쉬는 건이 참 많아요. 우리가 처음 연주를, 이 소리를 낼 때도 숨을 쉬고 그 다음에 연주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 강의에서는 제가 길게 말씀을 안 드리고 우리가 스스로 고쳐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거울을 보거나, 이거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면 가장 해결 방법이 좋은데, 우리가 만약에 쉬운 노래, 그냥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마찬가지입니다. 느린 노래든 빠른 노래든 마찬가지인데, 숨을 티나게 쉬는 사람이 있고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어서 이렇게 숨을 쉬는 경우가 있고요. 너무 숨을 덜 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숨을 제대로 부드럽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살던 고향은 이라는 우리 일반 동요 있죠. 그 노래를 연주하게 되면 하고 여기서 숨을 만약에 쉰다 치면, 내가 숨을 이렇게 소리를 내서 숨을 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면서 내가 막 숨 쉬는 것을 막 티내는 이런 스타일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이 이렇습니다. 숨을 확실히 못 쉬고 겁이 나는 거죠. 내가 숨을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숨을 덜 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숨이 차죠. 그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올바르게 숨을 쉬게 되면 하면서 내가 숨을 쉬고 소리를 부드럽게 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음악이 부드러워지고 이뻐질 겁니다. 근데 내가 막 숨을 거칠게 숨을 쉬거나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것이 틀렸다라는 그런 것보다 내가 더 음악의 밸런스에 맞게, 우리가 밸런스가 맞아야지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처럼, 노래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숨이 계속 뒤에 거슬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좋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주를 할 때 숨을 최대한 부드럽게 쉬고 너무 내가 급하게 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항상 숨 쉴 때는 좀 여유 있게 쳐주시고, 내가 꽉꽉 채워서 여유 있게 빨리 숨을 들어 마시면 좋아요. 그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숨을 부드럽게 쉬면 훨씬 더 그 숨 쉬는 것 자체도 정말 음악이다 라는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숨만 잘 쉬어도 훨씬 곡이 더 편안하게 진행이 되고요. 숨만 잘 쉬어도 훨씬 듣는데 감동이 오고요. 숨만 훨씬 잘 쉬어도 내가 연주하는데 더 편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색소폰 학교 많은 분들께서 우리 색소폰 불 때 숨 쉬는 요 연습을 조금 우리가 따로 한 번 정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이 강의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 꼭 눌러주시고, 저희가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가 있는데 요 밑에 링크가 있습니다. 밑에 링크를 검색을 하셔가 누르셔가지고 저희 네이버 카페와 네이버 밴드에 가입을 하시면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얻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